세상의 고통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인연의 삶의 목적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를 해방하는 것이다. 인내는 모든 고통의 해답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순간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 변화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정리하라. 이해와 연민은 모든 인연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자. 마음이 조용해질 때 진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고통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다. 그 변화를 수용하자. 사랑과 이해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 반환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미래는 자연스레 편협된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여정이다. 나 자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자. 감사하게 살면 작은 기쁨을 찾아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을 창조한다.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마음을 정화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은 고통과 기쁨의 교차로이다. 나 자신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더 풍요로워진다. 용기는 바로 지금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없다.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는 자연스레 밝아진다. 모든 존재는 공통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면 다른 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하게 살면서 존경받을 수 있다. 희생과 나눔은 큰 행복을 초래한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다. 자기 자신을 승리자로 보자.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 행복의 시작이다. 인생은 순간의 미소와 감사의 축적이다. 지식은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온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집중하라. 현재를 사랑하면 과거와 미래는 자연스레 밝아진다. 고난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모든 것은 순간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인연은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